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. 네, 이번에는 그 팬데믹 동안 이제 뉴욕시, 뭐 뉴욕주 하면 뭐 정말 세계적인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이 열리는 그렇죠. 곳 아닙니까? 근데 팬데믹 동안 모든 게 다 캔슬됐단 말이에요. 근데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.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게 트라이베카 영화제. 오. 유명하죠. 이 올해는 작년에는 캔슬이 됐어요. 아예 열리지도 않았어요. 근데 올해는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이제 열리는데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. 음흠. 그래서 맨하튼 허드슨의 그 베슬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생기고 요즘에 그 지역이 굉장히 한창 개발 중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공원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져요. 피어 76이라는 이 공원에서 이 트라이베카 영화제 개막식을 한답니다. 그래서 개막 영화 이날 상영회를 여기서 한대요. 네. 그래서 6월 9일 날 하고 이때 아마 이제 그러니까 다 마스크들 벗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죠. 그 다음에 6월 19일 폐막식은 어디서 하느냐, 그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해요. 여기는 실내인데 여기 유명한 곳이죠. 그렇죠. 네, 여기서 그 폐막식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. 그래서 100% 관중 입장 하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음흠. 그래서 이날 쿠오모 주지사가 이걸 발표하면서 그 라디오 시티 그 비어있는 관중석을 딱 배경으로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꽉 차서 우리가 영화를 상영할 것이다. 막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아주 자랑스럽게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욕 마라톤 굉장히 유명하죠. 그렇죠. 마라톤. 올해가 무려 50회입니다. 그러니까 50회 뉴욕 마라톤 대회가 11월 7일에 열립니다. 음흠.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제 100% 참석은 아니고 60% 정도만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60%도 3만 3천 명 정도래요.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등록은 6월 8일부터니까 뉴욕 마라톤 대회에 이제 참석하실 분들 6월 8일부터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그 안철수 그 정치인 있죠. 네. 예, 국민의당 대표께서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네. 예,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. 뉴욕 마라톤 대회 올해는 열린다는 거. 네.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뉴욕주에서 발표한 건데 그 차일드 케어하고 그 다음에 썸머 캠프, 네. 어린이 캠프 있죠. 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, 여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좀 발표를 했어요. 지금 뭐 마스크 다 벗게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라 여기 규제가 좀 필요한데, 먼저 그 차일드 케어라든가 이제 그 어린이 캠프 모두 거기 직원이나 참여하는 어린이들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세부터 그러니까 그 이하 어린이들은 아니겠죠. 아마 그 이하 어린이들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거고 12세 이상부터는 그 백신 접종 확인서가 필요해요. 그다음에 방문자들도 반드시 뭐 열 체크하고 이런 준수해야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행사 중이거나 캠프를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차일드 케어 그 안에서 양성자가 발견이 됐다. 그럼 바로 주위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지역 보건소나 네. 말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고,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직원들, 뭐 1차 접종만 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회적 거리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2살 이상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그런 직원들의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. 그렇지만 뭐 이제 먹거나 마실 때, 그다음에 뭐 샤워하거나 수영 이런 거 캠프 때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뭐 잠잘 때, 그다음에 좀 휴식을 취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완화가 됐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지키셔야 될 것 같고 네.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 학교는 무조건 다 대면 수업을 한다고 주지사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온라인 선택사항이 없어요. 뉴욕은 그래도 선택사항이 있다고 했거든요. 아, 그렇죠. 예, 예. 네, 그래서 근데 뉴저지는 선택사항 아예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올가을 학교 이제 보내실 분들은 이제 다 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아이들 미리 백신 접종 한 게 좋을 거예요. 예, 예, 예. 그 대신 이제 썸머 캠프들 있잖아요. 네. 썸머 캠프들은
그때까지는 온라인도 가능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을 학기 이후부터만 모든 것이 다 대면 수업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